feel that dark abyss? Do you not fear death? I'll take my chances, sir.아, 비도 오고 기분도 우울하니 매운 게 땡기는 날이네. 오늘은 쭈꾸미나 먹어볼까나. 춘천에서 쭈꾸미 맛집으로 유명한 바로 참사리 불쭈꾸미. 춘천 태계동의 한 곳, 그리고 만천리의 한 곳. 맛은 같으니까 주차장이 넓은 만찬점으로 먹고 감자가 왔다요. 오늘 주문한 메뉴 바로 군주 철판 볶음, 콩나물 부채, 동치미, 천사채 샐러드, 미역국의 기본찬 등판. 아, 여긴 셀프 코너가 있으니 걱정 말고 먹어야지. 미역국으로 속을 달래주고 나왔다. 광활한 수댕 사각 철판에 콩나물 쭈꾸미가 예쁘게 정렬. 부대 차렷. 이야, 쭈꾸미가 무슨 문어보다도 실하냐? 일단 콩나물과 쭈꾸미를 잘 섞어주고 좀 더 익혀. 준비 고고고. 한 입 먹은 입에 착착 감기면서 불맛과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야,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깻잎에 쭈꾸미, 천사채를 싸서 한 입. 계속 들어가네. 들어와, 들어와. 콩나물 리필. 역시 쭈꾸미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자, 그럼 이 집의 히트는 볶음밥이지. 쭈꾸미 조금 남겨두고 볶음밥을 철판에 투하. 볶고 볶고. 아, 한 입 해볼까나. 이야, 불맛과의 조합이 기가 막히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 와서 먹어봐야 해.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 아, 오늘도 스트레스 확 풀고 가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춘천에 맛집이 많은 거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쭈꾸미. 땡큐.